검색해. 일단은 야, 두바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될것 같아요. 예, 나중에 얘기하고. 형, 진짜 가는 거야? 유. 일단 좀 얘기 좀 해보고, 얘기 좀 해보고 갈게요. 갈수 있지. 갈 수는 있는데 2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 갔다 오면 2주 동안 격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출발이라고? 지 멋대로? 아, 내일 출발은 아니지. 나랑 상의된 내용이 아니야. 내일 출발은 안 돼. 왜냐면 내가 할게 있어서. 가려면 다음 주에나 가야지. 물타기 하지 마.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안 돼. 느닷없이 무슨 내일 가. 내일은 아니야. 나 가긴 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에 가야지. 네. 느닷없이 내일 갑자기 어떻게 가? 응? 지금 애들 저 뭐야 방종하고 얘기하고 수장이 빠지는 있으니까. 게 말이 안 됨. 꼭 데려가. 일단은 내가 이렇게 할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는 걸로 하고 철구 데려갈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철구 꼭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 약속된 상 나도 막 질러야 될것 같아. 나도 막 지를 테니까 다음 주에 철구랑 소룡이랑 셋이서 가도록 할게요. 두바이 개노잼인데 왜 오려 하세요, 코트님? 제발 키키키. 아니 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들끼리 갑자기 내일 느닷없이 간다고 두바이 얘기 해도 꺼냈다가 내일이 안 돼, 이렇게 얘들아. 된 코로나 건데. 검사해야 일단 돼. 이 새끼들 나만 아니면 돼. 막 약간 이 마인드라서 좀 에바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가긴 갈게요. 걸렸으니까 가긴 가는데 철구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갖고 안 되고, 다음 주에 가는 다녀와. 걸로. 다음 주에 가는 걸로 할게요. 철구 가서 낙하랑 누가 더 침만이 흘리나 대결해야 해. 그래, 다음 주에 갈게요. 철구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 소룡이랑 둘이 어떻게 가? 에바지.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좀 연습을 했어요. 무슨 연습을 했냐? 바로 사인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밖에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인을 해달래, 느닷없이. 형 모르겠어. 내 담배 왜 팬들이 이래? 좀왜 코를 빗단 나이대가 거야? 있어서 그런지 남자분들이 오셔서 사인을 해달래.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봐주세요. 제 사인 좀 봐주실래요? 어때요? 어떠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때요? 오늘 사인 연습했어. 코트F 우선님 21개월 구독 어때? 감사합니다. 봐봐. 아랍어 야무지네. 잼미니 사인. 괜찮지? 코트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하는 욕구 거. AK47으로 가. 에바야? 두바이 가서 제대로 있겠노? 삼겹살 쉐이야. 다들 두바이만 관심 있구나. 정자 모양 아니냐? 아무튼, 잠깐만요. 예술하냐? 키키키. 별로야? 야구단 이름이니. 나 오늘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사인을. 사인은 무슨 주접을 싸고 있네, 진짜 키키. 잠깐만, 이거 좀 크로마키 좀 맞출게. 형 두바이 갈 거야? 일단은 두바이 얘기는 잠깐만 나 이거 좀 맞출게. 캠 좀. 됐다. 두바이 가서 상봉낙타 실물 영접해. 근데 뭔 갑자기 두바이냐? 일단은 좀 생각을 좀 다음 주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다음 주에 티켓 한번 알아보고 할게요. 오늘 일단 오늘 방송은 하고, 오늘 좀 약간 소통하고 또 방송하다가 다음 주에 저기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그냥 지기들끼리 얘기한 거고, 내일은 당장은 어떻게 내일 가? 당장 내일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오랜만에 애들 보니까 좀 좋긴 하더라. 근데 성태 살쪘더라? 성태 왜 살이 쪘지? 전에 고소한 거 조사받는 거는 안 겹치게 함.
나 고소한 거? 뭔 소리야? 아, 고,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직. 이시이 사인해달라고 해서 집에 와서 사인 연습했노, 기업노, 게시이. 아, 너야? 어. 내일 갈 수가 없어, 얘들아. 바로 어떻게 떠나 검사해야 아니, 돼. 아니, 사인을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A4용지에다가 윤태훈 적어갖고 그냥 주니까 너무 멋이 없어. 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사람이. 그래서. 5살짜리 애기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때를 써 알아서 진행하겠지. 어, 그래. 아무튼 저 방제 좀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낮에 본사를 좀 갔다 왔어요. 예. 네, 사인이 이쁘네요, 방장님. 당신의 최고야. 아, 뭐 그냥 공방 관련으로 윤태훈 씨키에 예, 공방 관련으로 이렇게 가지고 연락을 좀 받고 갔다 왔습니다. 예. 뭐 팝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후휴, 뭐 열심히 하면은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맞죠? 예. 네. 20벌놈 받아쓰기 하냐 키키키읗, 윤태훈이 뭐냐 개제이야 키키키키읗. 일단 방지 좀 바꿀게. 너도 착신 정지 할래? 아, 보성이 그 착신 정지 해놨더만 집에 가면서 살짝 봤었는데 어. 두바이 순순히 간다는 거 보니 오늘 아프리카 본사에서 시그널 있었네. 무슨 소리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주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파비는 무슨 파이나 쳐 드십쇼 형님. 자, 일단은 그래도 오늘 너무 행복해 보여 좋다. 나? 오늘 행복해 보였어? 어. 왜지? 왜 행복하지? 모르겠네. 왜 행복한지? 코트야, 잘 자요. 한 번만 해 줘라. 잘 자요. 나 성훈이 방송 못 봐서 그런데 두바이가 두바이 방송 재밌겠다. 에헤헤헤. 재밌었어? 거기 이제 그쪽 사람 중동 사람들이잖아. 거기 영어 쓰나? 어. 거기 약간 말투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아, 헤이나 다 후디 카이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약간 알라우 아크바르 이런 거 안 해? 아니야? 아, 영어도 써? 어, 괜찮은 나라네. 근데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아싸리 뭐 인도나 이런 데보다는 나는 차라리 두바이가 나은 것 같아. 어. 모국어야? 코트형 모국어가 있는데 영어를 왜 써? 아니야, 나 근데 이거 저 중동들이 치면 안 돼. 왜냐면 과거 전력이 있다 보니까 내 전에 GTA 하면서 경찰 알라봉으로 쓰면서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 만개. 어. 가라 알라의 세계로 하고 그냥 경찰한테 GTA에서 아프리카 복귀하고 나서 그냥 GTA 방송을 좀 하다가 경찰이 따라 붙어갖고 경찰한테 알라봉 한방 쏘면서 성은이랑 방송하면 가라 알라의 이자. 세계로 한방 쐈거든. 근데 바로 다음 날에 운영자님한테 연락 왔어. 씨발 나 이거 하나 이거 들이치면 안 될 것 같아. 어, 안 할게. 어, 과거 전력 있다 보니까. 사랑은 전차를 타고. 아, 남순이 얼굴 못 보고 온 게 좀 아쉽네. 어, 근데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남순이 얼굴 보기 좀 애매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형 오늘 존나 꼴리게 생겼네. 바지 좀 내릴게. 그래, 그 소룡이도 못 보고 온 게 좀 아쉽고 그러네. 소룡이는 쉬면서 철구한테 계속 연락을 했었다더만. 미친 새끼. 어? 하여튼 오늘 좀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고. 성태 살짝 살찐 것 같고. 철구는 뭐 그대로고 발 보니까 심각하던데. 내가 봤을 때 악성 무좀이야. 악성 무좀 플러스 그거 같은데 뭐였더라? 그 열 배출이 안 되면은 생기는 그 병이 있거든. 내가 그거 걸려봐갖고 알아. 나중에 흉가도 가져오게 꿀잼이더라. 무좀 플러스 아
뭐라 그러지 그거? 아, 습진류야. 습진류인데 그 뭐라 그러더라. 아 씨발 기억이 안 나네. 어 한포진. 한포진이야. 한포진. 한포진이랑 그 무좀이랑 같이 온 것 같아. 나 거기 가갖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무좀 걸려갖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었어. 어 그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비글즈 오디션 볼 때 어 BJ들이 맨발로 온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 그리고 부천에서 이렇게 솔직히 좀 저격성 멘트일 수도 있는데 그 부천류 BJ들이 좀 약간 발이 더럽더라. 어 들어오니까 그 공사장 같은 데나 아니면 저 그 직업 소개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거기 그 새벽에 뭐 있는데 그 인력사무소 어 인력사무소 냄새 땀내 이런 게 엄청 나가지고 그때 안 그래도 살짝 여름이었어. 근데 부천 쪽 BJ들이 좀 냄새가 많이 났었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프레임 씌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알 거야. 어 정말 거짓말 아니라 그때 막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어떤 사람 진짜 심했었어. 그래서 어찌됐건 그때 뭐 오디션 방송 한번 싹 왔다가 가고 했는데 맨발로 그 슬리퍼를 맨발로 그 슬리퍼를 신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철고식 갈 때 맨발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슬리퍼 신었다가 집에 오니까 발이 엄청 가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철고식 갈 때는 따로 슬리퍼 챙겨 다녀요. 예, 거기 있는 슬리퍼는 신었다가 좆되는 수가 있어 진짜로. 악성 무좀 걸려. 정말로 이거는 팩트야. 그리고 진짜로 약간 그 스튜디오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왔으면 청라로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청라가 괜찮아 여러분들. 나 여기서 소리 지르고 지랄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이야! 아무도 뭐라 안 해. 방금 그 다닐 때 집 보러 다닐 때 굳이 방음 벽에다가 이거저거 붙여놓으면은 그게 여름 겨울 지나고 하면은 습기를 머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 집 보러 다닐 때는 같이 좀 봐주러 다녀야겠다. 어 집 보러 다닐 때는 내가 집 잘 보는 거 알잖아. 그건 또 일단 벽을 두들겨 봐야 되고 방음 중요하고 주위에 이제 좀 환경이 어떤지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보러 간다 그러면은 좀 같이 좀 다니면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서울 그러니까 서울을 가건 어디를 가건 지역은 중요하지가 않지. 근데 이제 서울로 가면 조금 가정에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귀찮으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가버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외박을 많이 하고 그러면 안 좋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뭐 두바이는 다음 주에 철구랑 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소룡이랑 둘이 가는 거는 이건 너무 얘들이 나만 아니면 되시기라서 한 명은 꼭 끌고 가야겠어요. 철구가 아니더라도. 예. 근데 웬만하면 철구를 데리고 갈게요. 예. 가겠냐 그런데 아니 아싸리 같이 셋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무조건 데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키면은 두바이 같이 가라고 계속 물타기를 좀 해주세요. 철구 방송에다가 예. 강퇴 당할 때까지 해주세요. 예. 제가 그거 저희 집에 철구 아이디 비밀번호 복사돼 있거든요. 예, 로그인 해가지고 다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끝까지 저 물타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구방 블랙당했다고 나한테 쪽지 보내놔. 내가 싹 다 풀어줄게. 알겠지? 방송만 키면 무조건 두바이 같이 가라고 얘기 좀 해줘. 진짜 억울해서 소룡이랑 둘이서는 못 가겠다. 유튜브 팀대결 얘기하니까 솔깃해하는 것 같던데. 그치 유튜브 각 잡기도 편하고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두바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또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코트야. 아까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는 거면 2주 동안 솔방하라는 거잖아. 솔방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치 자가격리라는 게 그 뜻이지. 난 또 병원에 뭐 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어디 시설 같은 데 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됐네. 그러면 됐네. 여러분들도 솔방 볼 수 있고 나도 솔방 하는 거 우리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그럼 됐네. 집에서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평소랑 똑같은 거니까. 자가 격리하면 먹거리 야무지게 나라에서 지원해 줌. 아 진짜? 근데 나는 나라에서 난 나라에서 그런 거 받아 먹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은 사실 우리 BJ들이 벌이가 있고 그런데 나라에서 그런 거 지원받느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게 맞지. 나는 그래서 그것도 안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그거 맞나? 출격 재난지원금. 준비한다. 라라라 블랙당 하면 약속 아! 지킨다오. 재난지원금 받았다. 담사잖아요. 그걸 우리 담배 샀구나. 날프도 같이 다녀오는 거 아니면 격리될 아, 동안 그걸 안 날프도 했어. 나가 있어야 돼. 배달시켜 먹을 때 2만 원 이상 시켜 먹으면은 정부에서 뭐 5천 원인가 지원해 주는 거 날프도 있잖아. 같이 가야지. 건수당. 탱크 그거를 조종하려면 안 전용 필요해. 받았고, 그걸 안 받았고, 신청하면 나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안 받았고, 정부에서 주는 60만 원은 내가 받았어. 그래서 그걸로 담배 10보로 샀어. 맞아. 열몇 보로 샀어. 양팡 내놔. 양팡님 복귀하셨어요? 사실 오늘 철구직 가면서 양팡님 방송 봤는데 복귀하셨구나.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유튜브는 이제 약속의 6개월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그 6개월 전에는 다들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을 해. 그 해명 영상을 1시간짜리를 나는 이제 그걸 틀어놓고 게임을 했어. 게임을 했는데 언급하면 안 돼? 왜? 양팡님 뭐 성역이야? 왜 언급하면 안 돼? 내가 무슨 구제역이야? 내가 좀 닮긴 했다 나랑 구제역이랑. 근데 아무튼 나는 그래요. 예. 그 강아지 영상은 솔직히 좀 우리 카페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강아지에 대한 그거는 좀 약간 억측이 심하더라. 억까가 좀 심했던 것 같고, 물론 잘못을 안한건 아닌데 강아지에 대한 해명은 확실하게 야무지게 해놨더라고. 보셨나요? 강아지 인형 안에다 넣어놓고 무슨 그 소리 가지고 주작하고 강아지를 넣어놓고 그런 반인륜적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물타기 많이 했잖아. 근데 그건 아니라고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밝혔더라고. 그런 거 보고 나서 좀, 아, 이 사람도 억울하긴 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뻑깎건 안 봤어. 뻑깎건 안 보고 그냥 해명 영상 그 정도만 봤어. 그 구제역이란 사람이 엄청 악질이대 보니까. 아주 거기서 구제역 영상에 싫어요 눌렀어요. 아, 못 말해. 곰팡 강아지 정기가 패러디했는데 개꿀잼 이승 키키키키. 아, 그래? 아무튼 자, 와, 근데 좀 철구가 그래도 복귀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좋기는 하다.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어요. 어제 복귀 방송을 보고 사실 나는 좀 걱정을 했어. 롤을 하길래 보면서 아, 씨발 꼭 롤을 해야 되나? 그런 확실히 생각이 휴가 갔다 온 들더라고. 이후로 밝아진 것 같네. 유일하게 그래도 내가 좀 방송 시청 시간이 오래되는 게 철구거든. 그래서 방송 시청 시간이 좀긴게 그나마 철구야. 철구 방송 거의 1시간 이상은 보는 것 같아. 키더라도 좀 바쁘더라도. 근데 보는데 약간 좀 그런 걱정은 들었었어.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또 비글즈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소하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니까 좀 오랜만에 얼굴 보고 되게 좋았던 것 보다가 같아요. 바로 껐다 롤프. 그지 그지. 롤은 좀 그래. 롤은 아무튼 나도 롤은 안 하잖아. 마더 헤레사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글 고맙습니다. 나이츄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오늘 보니까 방 관리를 막 하더라. 내가 사실은 이제 그 혹한기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얘기는 했어. 애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다가 야, 나좀 물타기 좀 힘든데 방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는 그래 하자고 그러면서 약간 좀 흘려듣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방 관리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좀 좋던데요? 예. 징징 됐지? 징징 됐지? 왜냐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얘네들보다 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내색을 안 했는데 딱한번한 거면은 괜찮지 않아요? 딱한 번에서 딱한 번. 오늘 방 분위기 코영 다 좋아해 주던데 난 좋게 봤음. 고마워.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 그뭐 이렇게 좀 억까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쪽지나 이런 거 카페에다 올려놓은 애들은 싹 다 블랙을 내가 하고 있어. 두바이 야경 좋더라. 가면 힐링 한번 하고 와요. 자, 이제 두바이 얘기는 그만해라. 두바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 모르겠다 두바이. 일단 다음 주에 갈게요. 갔다 와서 자가격리 집에서 솔방 2주 동안 하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고영 흉가 또 가져 재밌더라. 흉가 영상 오늘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영상 편집도 다 잘 되고 그랬는데 조회수가 이번에 와 조회수 처참하네. 아니 그냥 소통하는 영상보다도 흉가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어쩌냐. 썸네일도 제일 괜찮은 걸로 투표하고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조회수 너무 안 나왔네 이거 오늘. 아, 영상은 재밌어. 재밌는데 뭔가 좀 뭐가 문제지? 유튜브는 이게 문제야. 아무리 해도 답을 모르겠어.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고 딱 올렸는데 조회수 안 나와버리면 승질나고. 이거 그냥 올려. 그냥 올릴 거 없어? 그냥 올려.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 대박 날 때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알고리즘 빨이라고. 맞아. 미스테리야. 미스테리긴 해. 아무튼 좀 흉가는 이번에 잘 갔다 와서 반응이 좋았는데 유튜브는 처참하네요. 예, 다신 안 가고요. 유튜브는 기다림이야. 아싸리 그냥 가갖고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아싸리 가가지고 내가 솔직히 흉가 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였거든. 시체 볼까봐. 오바나 휘파람을 불어라가 예상 못한. 나는 시체 볼까봐 난 그게 제일 좀 무서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알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연찮게 사고 영상을 많이 봤어. 아프리카에서는 사고가 터지면은 그 영상이 이제 다음 날에 그 영상으로 인해서 뭐 기사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생방송으로 직접 봤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작년이었지? 작년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흉가 방송을 누가 했는데 그 복도의 계단에서 사람이 목매달고 죽은 그 시체를 이제 흉가 탐방을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백 몇 명 중에 내가 있었어. 내가 그걸 봤어 나는. 그 찐으로 사람 죽은 거를. 그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그 시체가 계속 방치되면 몸에서 체액이 나오고 시체가 이렇게 색깔이 완전 사람이 까맣지만 보라색, 청록색, 보라색. 나 그거 진짜 보고 나서 난 그 방송으로 보면서도 나는 약간 저 진짜 시체인가? 진짜 시체인가 했는데 그 체액 땅바닥에 떨어진 그 체액에 구덕이 있는 거 보고 나 그때 딱 알았지. 아 이거 주작 아니구나. 야, 그 정신적으로 난 그때 그 영상 보고 존나 충격 먹었었거든. 난 그 생방송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디그크. 아니다 다를까 다음 날에 기사 존나 많이 올라갔더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와 내가 저걸 봤구나. 그러니까 어땠냐면 그날 그냥 볼 게 없어갖고 새벽에 그냥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이제 스크롤 내려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뭐 흉가래. 그래서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와 실제로 그거를 보고 냄새를 맡으면 어떤 충격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오킹님 얘기가 왜 나와? 오킹님 왜? 오킹님 얘기가 왜 나와? 야 나 잔다 수고해라. 들어가 강퇴 해줄게. 놀프리카 질렸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 무슨 어그로? 오킹이 방송을 켰는데 왜? 아프리카 왔다고? 아, 오킹님이? 왜? 오킹님이 그분 아니야? 썰 잘 푸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선행해가지고 그때 확 뜨신 분 아닌가? 지금 잘 나가기 전에 원래 그 어디 기부하러 가고 막 봉사하러 갔는데 고아원인가 갔다 오고 나갔고 방송에서 이제 썰 풀면서 울면서 그 영상 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되고 나서부터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더라고. 아 오킹이 아까 코트 팬이라고. 아 진짜로 나도 오킹님 좋아해. 근데 오킹님 영상을 본 적은 없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건 봤는데 좋아해. 아 그것도 봤어. 앉아가지고 무릎으로 춤추는 거 야무지게 추더만. 이제 그 들어와서 못 추었는데 두바이는 언제 가? 두바이는 언제 가냐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철구랑 소룡이랑 셋이서 갈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매니저 딱 한 명, 네 명 이상. 거기는 코로나 몇 단계 뭐 이런 거 없지. 출발할 때는 일단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네 명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지.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소룡이랑 나랑 둘이 가는 거는 나는 반댈세. 한 명 더 데리고 가야 돼. 어. 거긴 코로나 없어? 아 진짜? 어 그래? 어 나는 데리고 가야지. 왜냐면 나만 가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 어, 꼬셔볼게. 어. 성태도 꼭 데리고 가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철구를 데리고 가야 돼. 어 내 생각에는 철구 데려가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리고자 한다면 철구를 데리러 갈게요. 네 다음 주에 가고. 안 그래도 걔 연말에 그 여행 다니고 싶어 했었어. 그래가지고 나랑 여행 가자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걔 쉬느라 못 갔었거든. 방송 존버한다. 어, 키키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갔다 올게. 어. 아니 세 명이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나 그 저 뭐야 매니저 일일 매니저 그 컨텐츠 하는 거 있잖아. 랄프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친구를 보러 가야 돼. 그때 랄프 없이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일일 매니저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갖고 한 명 뽑았어. 어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사람이야. 어 근데 나는 처음 봐. 어 대충 누군지 알겠지? 키키의 코트엔이 몇 살이야? 뭐 그렇고요. 코트 M이 몇 살이야? 걔 선 넘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M이 몇 살이야? 너 일로 와봐봐. 스티브 9211301 아니야. 아이디가 스티브921130이야. 그 아프리카에 로고 다 놨는데 그 패드립을 M이라고. 어. 미친 새끼네 저거. 어. 모르겠다. 갑자기 저런 갑분싸 채팅을 하거나 전장에 쏘는 애들 보면은 블랙당한 애들이야. 오늘도 블랙 몇 명 했어. 어제 공지사항 때문에 어제 이렇게 오늘 아프리카 갔다 온다고 본사 갔다 온다고 하면서 어 아무튼 어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고 내가 아이디 좀 적어놔라 랄프야. 어 고준이 어서 오고 와가지고 고준이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크크크만 계속 치고 있네. 어 고준이도 한번 블랙 되지 않았었나? 됐다가 풀렸나? 형 뒤에 배경 진짜 어. 중국 부자 같아. 배경? 어 괜찮지. 매일 매일 바꿀 거야 방을. 난 그런 적이 없음. 아, 그래? 아무튼 넘어가자. 아 그리고 이제 2월 뭐 저 뭐야 그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저 개인 방송 솔방 하고 또 그러면서 예 또 합방 갈 때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저한테 뭐 자꾸 그런 뭐 기대 심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쓴소리를 하는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형 뒤에 배경 두바이에서 이번에 휴가 갔다 오니까는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코트야 이봐라 너 하면 되잖아. 좀 밖에 나가라 뭐 좀 해라. 내가 평소 내가 개인 솔방하고 막 소통할 때 별로 의욕이 없어 보이나 봐. 야, 6월 초 좋은 근데 난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간 거야. 할 거 없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거든. 근데 괜히 야 이거 봐라 코트야 되잖아 어? 그냥 좀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니 이러면서 막 자기만의 어떤 그 기대심 자기가 이제 나한테 품고 있는 그런 거 어. 그래가지고 또 뭔가 과몰입충들이 생길까 봐서 하는 얘긴데 나는 솔방이 좋아. 어 최근에 내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뀐 거 알지? 어 그래서 어 블랙 난사하시네. 기만하지 말란 게 기분 나쁘신가요? 시청자들도 기분 나빠요. 고정 팬들 다 쳐내고 눈치 보는 애들 데리고 방송 잘하세요. 그렇게 방송하세요. 더 이상 떨어질 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흑화할 정도로 없어졌네요. 떠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라고. 내가 뭐라고 보낸 줄 알아? 답장으로? 네. 네 한마디 하고 그냥 보냈어. 그러니까 나 이런 새끼들의 방송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내 방송 스타일 진짜 바꾸기로 했었고 방송에서 욕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충분히 그렇게 재밌게 방송을 그러니까 좀 재미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잔잔바리로 좀 이렇게 나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지. 코트 형 진짜 두바이감.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면담만 하고 왔어요. 운영자님이랑 면담만 좀 하고 왔고 뭐 팝이 이런 얘기 뭐 전혀 안 했고 면담만 하고 뭐 그런 얘기 했죠. 요즘 뭐 어떠시냐고 할만하시냐고 어떠냐 그래서 아 그냥 뭐 잘하고 있고 요즘 자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욕도 많이 줄이고 오고. 있다. 봉빠기들 아이고 우리 봉빠기분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2월달 들어서 갑자기 다들 이렇게 보라들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알았으니까 두바이표 구했냐고. 안 구했어. 야 집에 오면서 어떻게 두바이표를 구해. 어? 어디서 구해? 쿠팡에서 구하냐? 근데 비행기표는? 얘들아 비행기표 어디서 구해? 그 인천공항 가갖고 뭐 저 자판기 같은 데서 이렇게 막 10만 원짜리 넣고 5만 원짜리 두 장 넣으면 나오냐? 어떻게 하는 거야? 네이버로 예약하는 거야? 상당히 어렵구나. 쿠팡에서 하는 거야? 장난이고. 저는 원래 해외파예요. 야, 그 저 미국 제가 갔다 온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그리고 필리핀. 네. 이렇게 이렇게 다녀와 가지고 우리 집이 옛날에 잘 살았었어요. 예, 돈을 막 엄청 버니까 엄마랑 아빠가 나 초등학교 때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 그냥 흥청망청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누나랑 연수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다녀오고 인생 최대 없죠. 그지 이제 초등학교 때 다녀오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뭐 다음 주에 두바이를 철구랑 저랑 소룡이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갔다 와가지고 뭐 자가격리하는 건 각자 집에서 방송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최근에 해외에서 네. 한국 왔는데 공항에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더라. 아 진짜로? 아무튼 그래요. 예, 그 코로나 또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이번 뭐 저 설날까지 한다 그랬나? 네. 14일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저 2.0 단계 그 뭐 엄청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그 규제 그것도 예 그래서 집에 안 가려고요. 저 집에 안 가고 집에서 저 방송할 거예요. 본가 안 가고 집에서 방송할 겁니다. 예. 족구로 꼬시면 넘어올 걸. 이해 가시죠? 집에서 그냥 명절 때 방송하면서 그렇게 있을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좀 약간 BJ들 중에서 불우한 어떤 과거를 가진 BJ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돌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약간 뿌링클 집안들이 많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J들 가만 보면 이제 뭐 부모님 얘기하고 막 이제 술 먹다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명절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뭐 이렇게 편부 편모 가정? 예. 근데 그게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혼하는 그런 집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 좀 뿌링클 집 반들이 좀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뭔가 좀 불우한 그런 과거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좀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아 제가 시체 봤던 그 방송은 어떤 흉가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그 140몇 명 중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실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방길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나중에 퍼지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음악 중심에서도 카우치가 그 음악 중심 맞나? 음악 캠프였나? 뭐 이렇게 MBC에서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그 인디 밴드 음악 특집 했는데 거기서 뭐 갑자기 무슨 펑키한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바지 싹 내리고 그냥 나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우리 집에서 그거 같이 보고 있다가 꽂혀놓은 거 깜짝 놀랬다니까. 그런 사고 영상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그걸 생방송으로 본 그 경험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봤었죠. 예. 그것도 봤어. 어떤 그 헌팅 야방 그 야킹 BJ인데 뭐 좀 동남아 여성분이랑 태국 여성분이었나? 같이 데리고 이렇게 뭐 한 명 꼬셔갖고 뭐 이렇게 저 데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오락실에서 농구 골대 농구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농구 500원 주고 하는 거 그거. 캠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춤추다가 쩍벌쇼 하는 바람에 그 BJ 영정당하고 존나 불쌍하네 진짜. 좀난 그게 좀 방송 사고인데 존나 웃기더라. 그걸로 인해서 아프리카 영정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 풀리나? 근데 그게 이제 방송 사고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그 성기가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은 형 그게 아프리카 와서 따라왔는데 물소됐어. 그게 약간 나도 물소됐어. 그게 약간 그게 있잖아. 어떤 사람 봐주고 어떤 사람 안 봐주고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지? 대놓고 내가 내 스스로 그냥 고추를 까거나 그래버리면 당연히 영정인데 융통성 있게 우덜식이야? 그것도? 그것마저 우덜식이야? 근데 기업은 어쨌건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여러분들 여기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이니까 그 우덜식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저리 싫으면 이제 중에 슬슬 떠나면 나올 때 돼요. 됐다. 무단횡단 논리. 뭐 아프리카가 약간 좀 누구한테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갖고 다 똑같은 잣대로 들이댄다? 우덜식 운영 말이 안 있잖아. 뭘 되죠. 물었기읍. 예, 말이 안 되죠. 예. 저도 원래 아프리카 반 아프리카 성향이 짙어갖고 예전에 아프리카 욕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권력의 밑에서 그 운영자의 가호를 받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딱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약간 나는 땡볕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진짜 노조의 마음으로 코트 F 사람님 저들을 딱 21개월 구독 바라보고 있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 자본주의 이 개새끼들하고 바라봤었을 때그 마음과 막상 그 양산에 그 파라솔 밑에서 같이 그 폭탄. 아메리카노 쪼업쪼업 하면서 이렇게 빨고 자빠졌으니까 너파비 얘기 듣고 왔잖아. 입꼬리 이거 돌려놔라. 이거를 겪고 저거를 겪고 두 가지를 다 겪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고생 안 하는 쪽이 좋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방을 하면서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올파비온 치킨치킨. 예? 저 파비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예, 그냥 운영자님이랑 그저뭐그 이제 공방 관련으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뭐 방송에서 내가 뭐어저 아프리카 본사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을까봐 본사 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파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전혀 그런 얘기는 오간 적이 없고 그냥 이제 요즘 어떠냐 하고 예 그리고 또 공방 관련으로 얘기한 거 말고는 뭐 따로 얘기한 거 없어요. 예. 2월 좋은 소식 내놓으라고 어버버버. 2월 좋은 소식은 일단 제가 설때 여러분들 방송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저희 본가에 내려가서 휴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두바이 충들아 알아서 하겠지. 지니은 맞습니다. 어그레시브한 말투로 명령하네. 그만 좀 해주세요. 어그레시브가 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충격을 먹었어요. 이 철구의 지능 수준에 대해서. 그 새끼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데 가끔씩 보면 이 새끼가 진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두바이라 그러더만. 두바위. 두바이가 그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두박이 약간 나 그거야. 나 예전에 그거 생각나. 예전에 유튜브 방송할 때 야, 이 두더쥐 같은 새끼한테 두더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끼도 두바위라 그러더만. 나 지금 그거 보고 와, 실화인가 이 새끼? 약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예, 미친 새끼. 존나 충격적이야. 지능 수준이.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 근데 오킹님이 내 언급을 해줬다는 게난 굉장히 기분이 좋네. 왜냐면 난 진짜 어떤 사람들이 두바이에 내 낙타가 언급을 있니 해주면 미친놈.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약간 도티나, 약간 좀 굉장히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언급을 해주면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신태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아니면 이제 뭐 구베폰, 현뭐 지틀러 이런 사회 악 쓰레기,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 저를 언급하면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예,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게좀 있죠.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반박을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언급을 해도.
예. 우짱 같은 애들. 어. 그리고 막 유튜버 느그앱이 이런 애들. 예. 하, 이 새끼 아직도 영상 안 내렸네. 예. 이거 아직 이 새끼 아직도 영상 안 내렸네. 어 잠깐만. 어. 아 나 이런 새끼가 너무 싫어. 어. 이 새끼 이거. 어 영상 지웠나 보다. 야 지틀러 내 영상 지웠네. 이 개새끼 내 영상 지웠네. 잘했네. 역시 방송에서 역시 언급을 해줘야 돼. 어 역시 언급을 하니까 지웠네. 욕 오지게 먹고 지웠네. 어 아유 이 기생충 엑시구아 같은 새끼. 나 방송에서 진짜 오늘 본사 가서도 이렇게 운영자님이랑 면담하면서 욕을 안 하겠다 욕을 잘 안 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이 근본도 없는 이 벌레 개종자 현닉 지틀러 전닉 베폰 인생 어, 이 쓰레기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 한 번만 더 언급해봐.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야. 어, 방송에서 네가 한 행적들 싹 다 까발려줄게. 어 안 지웠어? 어 지운 거 아니야? 안 지웠어? 어 그럼 계속 지울 때까지 욕해줄게 씨발년아. 어? 코트 치니까 나오던 안 나오던데? 아 링크 주지 마 안 볼래. 아무튼 아 몰라 씨발 저런 새끼들이 언급을 해 짜증나게. 언급 좀 하지마 엮이고 싶지 않아 제발 부탁 좀 할게. 자 아무튼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넘어가고 하도록 하고 아 일단은 어 내 방송 볼 수도 있지 걔네들이. 그리고 걔네 방송을 보는 애들이 내 방송이어가지고 내게노 어 근데 나는 말 전해주는 새끼들이 난 제일 싫어. 그 말을 하는 새끼들보다 말 전해주는 새끼들이 더 싫어. 뭔가 이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 같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내 반응이 궁금해갖고 들어온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정배우나 이런 애들 예 아예 그냥 일절 댓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슬슬 뭐 카페 한번 쓱 볼까요? 아 일일 매니저 어 그거 컨텐츠 조만간에 할게. 내일이나 내일 아 내일 모레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여자친구 언제 보러 갈래 랄프야? 내일도 괜찮고 내일 보러도 괜찮고. 어 랄프가 지금 사랑에 빠져갖고 어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여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니까 죽어도 안 데려오네. 데려와. 집에서 데이트해라. 돈도 굳고 좋네. 아니 맞잖아. 아니야? 우리 집에 데이트할 할 생각 없어? 네? 우리 집에 데이트할 생각 없어? 어. 코업이 고맙다. 라이프야 삭는다. 랄프가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트를 하고 오잖아. 이거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좀 혼냈어.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18시간 막 20시간씩 쳐자. 어 그래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갔다 왔다 치자.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월요일 날 하루 걸러서 일을 해야 돼.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다크서클이 쓱 내려오고 피골이 상접해갖고 오더라고. 그리고 랄프가 관상을 보면은 코가 약간 좀 신현준 코라 그래야 되나? 코가 좀 커. 어 그래서 그런지 좀 너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하고 오면은 너무 그 좀 많이 피곤해가 있어갖고 얘가 언제 앉아서 막 자더라고. 그만큼 사랑꾼이야. 미모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 밀린 상품 출고하느라. 그래서 나는 랄프가 좀 연애를 좀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랄프가 하루 갔다 올 동안 일일 매니저 신청을 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여자로 뽑도록 할게요. 남자 매니저 일반 시청자들 데리고 오면은 그거는 너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
제가 이제 또 면접을 다 봤어요. 예, 생긴 거를 다 이렇게 쓱 봤습니다. 학고 역행들한테도 왔더라고요. 예. 또 뭐 그렇습니다. 야, 너 물 좀 갖다 줄래? 사장 집에 여친 데리고 와서 놀아라니 네가 사람 새끼냐? 아니 내가 빠져주면 되잖아. 그날 내가 외박하면 되잖아. 나 외박하고 집에서 데이트 그냥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지. 아니 뭐 나는 만날 사람 없나? 그러니까 랄프가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나도 밖에서 하루 자고 싶어. 집을 좀 내주고. 그때 만나실 여성분 혹시 계시면 이따 전화데이트 한번 할까요? 하루 비고 솔직히 여자 팬이랑 딩가딩가 하루 놀고 싶긴 한데. 아 저는 근데 휴방할 때 그렇게 뭐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 나쁘게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 제가 만나자마자 반가워. 어우야 얼굴 실물 보니까 이쁘네. 가만 있어봐. 저 야놀자 하나 좀 킬게. 야놀자. 방 뭐 얼마짜리? 이거야? 이거야? 야, 너 좋다. 오케이, 바로 VIP. 좋아. 이렇게 안 하지, 얘들아. 그게 아니고 만나서 밥 먹지. 뭐 좋아? 뭐 좋아해? 뭐 기분 좋게 해줄게. 소바 먹을까? 그래. 가자. 여기 가까운데 많은데 뭐 일본 뭐 저 일식집 있어. 가서 뭐 밥 한 끼 하고 뭐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런 거지. 그냥 이제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딱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할래? 아무거나 다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편하게 프리하게 어딜 데려가느냐? 볼링장을 데려가요. 예. 저 볼링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볼링장을 데리고 가고 또 VR 체험방을 데려가요. 예. VR 체험방을 데려가서 같이 사격을 하고 그 앉아서 그 그란투리스모 그 게임 있어요. 앉아갖고 하는 거 있잖아. 레이싱 게임. 그거 둘이서 경주하고 그러고 놀아요. 예. 그러면서 VR 체험해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여자랑 무슨 데이트 하는데요? 아 그리고 영화 보러 가고. 근데 여자랑 영화 본 거 중에 아 뭐 좀 솔직히 영화 본 건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 데이트 중에. 왜냐면 거기 갔다 오면 좀 너무 오랜 시간 2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좀 난 활동적인 아 그거는 있었어. ATV 타러 간 적 있었어. 옷을 굉장히 이쁘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쁘게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막 잘 입어갖고 저 흰 티에다가 막 청바지 딱 이쁘게 해가지고 그 위에 뭐 걸치고 이렇게 왔는데 ATV 같이 타러 가가지고 흙먼지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예. ATV 꿈꾸는 거냐고? 나 꿈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자랑 영화 보러 가면 스토리 좋은 남으로 봐서 집중한대. 아 그래? 근데 아무튼 나는 저 뭐야 이번 주에 랄프 하루 빌 때 그때 일일 매니저 채용을 할게요. 예. 이번 주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매니저 체험.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랄프가 집에서 저한테 해 주는 것들. 예. 요리 하루 해 주고 뭐 요리 뭐 자기가 잘하는 거 주방에서 뭐 다 하면 되니까 조리기구 다 있으니까 하고 또 뭐 물 떠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메뉴판 적어가지고 이제 내가 자 매니저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니저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고르는 거야. 나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적어서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쪽지로. 예 그런 걸 해준다 그랬어. 근데 그 옆에다가 가격을 적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5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놓을 거야. 돈을. 형 설마 똥 닦기도 시킬 거야. 이거 뭐야 랄프야? 이건 마빈거야. 랄프야 네? 이게 뭐야? 안 되더라고요. 이거 뒤에 배경 아예 없애. 투명으로 안 돼. 투명으로. 투명 왜 안 돼? 내가 여기서 크로마키를 매기면 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크로마키 매기면 되지. 네. 투명 없애봐봐. 그러면 편하게 녹색으로 제가 여자 매니저 받아서 한연시키고 주인님 놀이 야무지겠네 추르. 그런 아까 내가 한여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근데 뭐 안마 같은 거 적어가지고 보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존나 고르고 싶긴 했는데 실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좀 약간 두려워가지고 예,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하루 그냥 일일 알바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어떤 새끼는 너무, 어떤 년은 너무 양심 없게 물 한번 떠오는데 만 원을 적은 새끼가 있더라고. 여자 중에. 예,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예, 돈을 얼마나 쳐벌어가려고. 아니 저희 끄트머리 저 가갖고 정수기에서 아니 물 한번 떠다 주는 데는 솔직히 천 원이면은 심부름비 야무지지 않아? 몇 걸음 하지도 않는데. 그 예바잖아. 아니 정수기 가가지고 내가 랄프한테 물 떠달라고 하는 건 저기 정수기 있거든. 합해갖고 20걸음? 그 정도 돼. 야 근데 그걸 만 원을 쳐받으려고 그러대. 침 뱉어주면은 만 원이. 아 아밀레아제가 좀 섞이면 타액을 서로 섞는다. 여자 매니저의 타액을 내가 마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 원 줄 수 있죠. 예, 만 원 줄게요. 바로 줄게요. 근데 이제 이빨에 똥 끼는 년들은 안 돼요. 이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이빨에 똥 끼는 애들이 있어요. 입냄새가 좀 구취가 좀 심한 애들이 있습니다. 예, 깡냉이를 잘 안 닦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이빨에 똥 끼는 새끼들은 예, 제가 돈을 오히려 더 받아야겠죠. 예. 아, 전 이빨에 똥 안 꼈어요. 저 얼마나 치열 고른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진짜 치열 고르다고. 저는 사랑니 뺄 때 존나 빨리 뺐어요. 그냥 직각으로 그냥 인형 뽑기 하듯이 들어버리더라고. 어? 내가 어? 이러니까 네 뽑혔어요. 아우 치열 참 고르시네. 냄새나면 오히려 좋은데 그러더라고. 꼬랄 못해. 진짜 이 치열 고른 거는 오복 중에 하나야. 네, 여러분들. 다음 백태훈. 그냥 인형 뽑기 해버리던데. 아 지금 이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 누가 10개만 싸줘봐봐. 전자녀 한 번만 싸줘볼래요? 이거 지금 적용되나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크로마키 내가 매겼거든 지금. 크로마키 매겼어. 안 뜨네? 아 얘는 뭐야. 10개 쏘고 전자녀 쏘라 그랬더니 채팅을 안 쳐갖고 채팅을 무슨 채팅을 치지? 와 존나 실망이다 콧박이들. 개반대? 되네. 할프야 되네. 된다. 신기하다. 팀의 책상 나오는 구도 나쁘지 않네. 오 좋은데 이거? 색감 조정 네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시키라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알겠지? 해위. 이번에 어디 똥이야? 나 오늘 똑똑 야무지게 먹네. 오늘 거의 믹스 똥이네. 키3 피부 4 치열 5 오킹님. 와 살다 오킹 똥을 받아보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킹업. 아니 근데 저는 오킹님 영상을 딱 두 가지로 아는데 오킹님 이제 그 뜨기 전에 오빠기 들어서 그 저 어디냐? 그 고아원 갔다 오시고 나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인해서 오킹님이 제가 이제 확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리액션 띠디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봤었는데 오킹님이 어떤 연유로 아프리카에 오시게 된 거예요? 왜 트위치랑 또 무슨 마찰이 있었나요? 아 저는 그거 못해요. 네. 전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걸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바로 도가니 나가요. 도가니가 나가기 때문에 바지, 코트, 예. 서버가 다운됐어요? 트위치가 서버가 왜 다운이 되지? 거기 외국 계열 저기 아닌가? 이빨 말고 얼굴에 똥 낀 코트형 전자녀 설정 좀 제대로 해줘. 알겠습니다. 예. 오킹님만 터졌어요? 이것도 외부적인 압박이 있나? 오킹님 약간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그런 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어떤 압박을 당했나? 저는 사실 트위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 그 진짜 존나 트위치에 대해 얘기하면 나도 진짜 열받는데, 예,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막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뜨뜨나 릴카님처럼 그 정도의 적은 아니었죠. 저도 예전에 스트리머 갤러리랑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예. 마이크 허리죠. 모든 그 만악의 원인. 예. 그
아무튼 태초의 악이라 그럴까요? 예. 와, 마이크 그 새끼 오랜만에 듣네 이야기. 야, 진짜 물소도 그런 물소가 없어.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물소야. 트위치 운영자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완장차 갖고 지 입맛에 맞는 BJ들이랑 짝짝꿍하고 놀다가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이쁘고 자기가 딱 봤을 때 아 얘랑 결혼하면 안 무지겠다 이렇게 맞는데. 생각해가지고 결혼했다면서.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 왜 그러고 사니. 뭔가 거기 좀 뭔가 약간 좀 트위치 왕따 문화 같은 게 그 새끼가 주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나는 사실 솔직히 소풍아니님한테도 나는 그게 팔로우라 그러나 그거 돼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그 해놓은 거 있잖아 즐겨찾기 해놓은 거. 백설량도 나를 그렇게 해놨고 소풍아니님도 그렇게 해놨고 뭔가 이렇게 한 달이 걸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나는 정지로 당했더라고요. 아이 지코 형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지코 형 완전히 그냥 은따였지. 왜냐면 이제 그 정확하게 기억해. 내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 지코 형이 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부배 영상 막 돈에 와가지고 어유 왜 저렇게 화가 나셨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영상을 갖다가 누가 또 다른 방송에다 이제 지코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납견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또 영상 돈을 한 거야. 정확하게 기억한다. 여자 스트리머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IRC로 이렇게 그 IRC가 맞나? IR 뭐지? 그 소통할 때 IR IRL? IRC가 아니라 IRL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거기는 소통할 때 이제 그래 바꿔놓고 이제 돈을 받으면서 영상 돈을 받으면서 아 맞아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막 이제 웃으면서 보고 있다가 좀 유명한 스트리머였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지코 형 딱 나와 영상에 이러고 있는데 호날두 인스타그램 사진에 지음에 게임 할까요? 좋아요 이러더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존나 웃겨가지고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예 아무튼 트위치 예 좀 뭔가 아쉬웠어요. 9개월밖에 못 해갖고 그래도 새벽에 많이 봤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외딴섬이란 얘긴 들었었는데도 지금 많이 엄청 성장했죠 트위치. 근데 어쩌다가 서버가 그렇게 터졌다냐. 트위치가 맞아 트위치 3000달이었어. 그러게 트위치가 서버가 터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 영종종 풀어줬으면 좋겠다. 갈 일은 없어도 괜히 풀려있으면은 내 누명이 좀 풀린다 그래야 되나?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다 안 풀린 것 같지만 운영진들이랑 대화가 안 통해갖고 스게리 문제야. 스게리 문제야 스게리. 스겔이 만하게 근원이야. 그쪽 거기 릴카랑 릴카님이랑 뜨뜻 안 풀어줬어? 아이고야.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좀 활발하네요. 보라 그 카테고리 자체가 오늘 뭐 양팡님 복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민성님 고맙습니다. 490개로 또 통 큰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서민성님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네. 퀵뷰 좀 드릴게요. 예 서민성님 후원할 때 아프리카 야 지저바 트위치 형 형질라고 가져왔어. 고마워. 트위치 분위기도 나 근데 나 진짜 나는 적응을 진짜 잘 나는 이제 BJ 중에 바퀴벌레 같은 새끼야. 어느 플랫폼을 가건 일단 적응은 했어. 다음파 빼고. 다음 팟은 일단 뭔 말만 하면 여러분 하이 바로 주먹 감자 날려. 바로 주먹 감자 뒤지게 날리니까 무슨 말이든지 그냥 막 삐뚤어지게 듣고 막 어떻게든지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갖고 다음 팟은 적용 다음 팟은 솔직히 팟 진짜 팟수들 걔네한테는 적응을 못했었거든. 근데 트위치는 나름대로 그 뭔가 찐따 문화가 괜찮았어. 코트형 오늘 무슨 게임 할 거야? 쿠쿠루 빙뽕 뭐 이러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했죠. 아, 족같네 병신들. 와 뭐야 이러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좋아가지고 오늘 다크소울 할 거야 코코로 삥뽕 이지랄하고 같이 그러고 이제 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긴 하더라고. 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왜냐면 내가 좀 찐따끼가 있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카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킹님도 카페 운영하시지? 아니 오킹님 서버 자주 터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똥 주고 가니까 굉장히 좋네. 빙뽕 키키키키 시골. 오킹님 똥 좋네요. 예. 살다 살다. 어. 자주 터지셨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네. 예. 이잉 기모리 지엔장 믿고 있었다고 키키을 빙봉. 전 현 트위치 전 트위치 1,2등. 기룡님은 크크루 빙봉 빠삐 뽕뽕 크크루 뽕 빙봉. 어 기룡님 저기 난 처음 본 이분이 저기 뭐 그거 하자 저 그 그거 맞냐? 네. 우결? 걔랑 우결하지 않니? 옥규랑? 네. 어 그지. 아 이건 좀 불편하겠네. 양현석 뭔 듣보냐래 비영신. 닉네임도 그냥 YG 저거 따라해가지고. 아 이 새끼는 바로 제가 예 일주일 정지 때리겠습니다. 예. 철구는 왜? 철구업은 왜? 왜? 철구 방송 안 하지 않았어? 켰어? 뭐야? 왜? 들어왔대. 방송 들어왔대. 아 방송 보고 있었어? 야 다음 주에 가자 예준아. 다음 주에 같이 가자. 나 죽어도 소룡이랑 둘이 못 가. 다음 주에 두바이 같이 가도록 하자. 비행기표 형이 예약해 놓을 테니까 설구야, 너 같이 평일날 해가지고 두바이 준비해라, 가자. 키키키은. 가서 뭐 유튜브 각도 좀 잡고 뭐 낙타랑 침 흘리기 뭐 이런 거 다 하고 거기서 이제 갔다 와야 될 스팟들 좀 알아보고 저기 할 테니까 같이 갈 생각 하자. 나 소룡이랑 둘이 절대 못 가. 어 같이 갈 준비해라. 가자 다음 주에. 네가 얘기 꺼내고 네가 일 버렸잖아. 항상 수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준아 갔다 오자. 너도 새로운 시도 좀 해봐야지. 어차피 나 할 거 없어가지고 예준 방송 켜라 시발새기야 안 키면 죽는다. 어, 어차피 나 할 거 없어가지고 비글즈팔이 아니면은 롤 할 거잖아. 어 알겠지? 가자 진짜 다음 주에. 두바이 1주 작가 격리 2주면 최소 3주 랄프형 휴가 내겠꿀. 그니까 랄프야 어? 두바이 너 그 나 형 두바이 가 있을 때 여자친구랑 집에 있어? 상봉낙타 면상에 대고 상봉낙타 연하하기. 근데 형 안방에서 자면 안 돼 둘이? 아무리 아무리 내 매트리스가 좋다 그래도. 이행자는데 롤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성태 남순하고 밥이라도 먹든가 시발. 애들도 방송하고 그래야 되니까 얘기 좀 하고 저기 했나 보지. 어 발도 빨리 치료 받아라. 한의원 같은데 가갖고 발 보니까 심각하더라. 어. 이해준 vs 낙타 잡초 푸파 토컨 가능. 철구 발이 그 실제로 보면 여러분 엄청 심각해요. 어 솔직히 어몽길도 그 정도는 아니야. 어몽길 발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 새끼는 집에서 롤만 했는데 무슨 에베레스트 갔다 온것 마냥 발이 썩어 있어. 진짜로 그 괴사할 것 같던데 보니까. 너 진짜 나중에 거기 구라가 아니라도 거기 구더기 핀다. 어 그 정도야. 아 진짜로 그 진짜 그 정도야. 거짓말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보고 나서 발이 왜 저러나 해가지고. 어 아 당뇨는 아니야. 당뇨는 아니지. 어 당뇨는 지코형이 당뇨고. 저 쌈배한테 필게요 여러분들. 노래 질문인데 성대 두껍고 보컬 프라이 없이 영옥도 찍는 사람은 형처럼 3옥타브 진성 내기는 힘든 거야. 노래를 이렇게 그
막 용어 같은 거 써가면서 재미 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발검사해봐라. 꼭 그래야 방송을 하지. 그래 용어 같은 거 막 그래 써가면서 방송유선이다. 노래는 학문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솔직히 독학이잖아. 내가 뭐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독학이잖아. 노래를 학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학문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자 일단 걸게요. 19세 좀. 나도 신경 안 쓰는 몇백 키를 네가 왜 신경 써?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마. 전자녀 채팅 일부러 폰트 이렇게 해놓은 거야? 전자녀 폰트 별로야? 바꿀까? 와 근데 오킹님 존나 나는 좀 놀랍다. 빠꾸 없다. 콜럼버스네. 화목도든 가수대릴 없으면 아니 진짜 콜럼버스야. 나 같으면 솔직히 유튜브 생방송 킬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것 같은데 야 아프리카를 킨다는 게 야 맞지? 콜럼버스인데? 포트 어머니 생신 휴방 때 구라라고 펜코에 누가 글 썼더라. 그거 뭐냐 날 좋냐? 그냥 냅둬. 빠꿈. 아 맘만 볼러. 맘만 보러. 아 이참에 서버도 저게 됐겠다. 허, 생각하는 게 남다르네. 아프리카는 만약에 서버가 이렇게 뭐 점검하거나 그래가지고 잠깐 타 플랫폼에서 잠깐 방송 키면은 난리가 나. 오빠 이거 난리가 나. 와 이 새끼 봐라. 소속감들이 좀 있어갖고 설치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는 설치 끝나자마자 바로 너, 생방 시작해서 당황했었대. 하면서 별에 별 프레임 다 씌워. 그런 느낌 좀 있지. 만만 보러 입장에서 유튜브 켰으면 더 히트치긴 했음. 방송보다 유튜브가 잘 되는 양반인데. 그니까 신기하다 이거야. 그나저나 보성이가 진짜 좀 나는 걱정이 된다. 쉽게 말해서 김동률이나 성시경은 자기 말로 3옥타브 못 낸다던데 노래 선생 중에 3옥타브 말 많다. 노래 질문 왜 나한테 하니? 버블디아님한테 가서 해라. 노래 질문 나한테. 복귀 한 시간 토크 분량이 지구기 일주일 치 토크 분량. 와. 너무 커? 좀 줄일게. 아 양현석 이 새끼 내가 저기 일주일 정지 주기로 했지? 줄게. 이 새끼 이미 이력이 있잖아. 너무 타 BJ나 스트리머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쿠쿠루 쿠쿠루 삥뽕 19 풀어야지. 19 풀게. 어망구스 시선 강탈 먹고. 두바이 항공권이 일단 내일 건 항공편 없고 갔다 오는데 왕복 90만 원이네. 와우. 비싸다. 근데 두바이 가가지고 구걸 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나는 일단 구걸이 성립이 안 될 거야. 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국어라면은 한테 맞을 듯? 어. 국어라면 잡혀가? 아 진짜? 거긴 그지들도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고 보고 막 그런다더만. 돈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 근데 사실 이거 카피한 거야. 사인 내 거 사인. 나 사인 좀 연습 좀 하려고 밖에서 펜 마주치면은 윤태훈 이름 적하고 보내주는 게 좀 너무 없어 보여서. 요거 사실 이제 좀 저기 한 건데 괜찮은 거 같잖아. 코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이렇게 하고 하려고. 밖에서 보면 사인해달라고 사인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지기 연습했습니다. 예. 성태랑 그 러브앤머니 하면은 성태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 나 노래 꼭 불러야겠다. 인정? 나 원래 여자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좀 약간 좀 창피한 뒤 노래 꼭 불러야겠다. 성태한테 안 밀려야 돼. 남자로서의 매력. 근데 나한테 만약 성태가 밀리잖아? 그러면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변이야. 남자로서의 매력 이런 거. 성태 연락하는 여자 있다고? 아 진짜? 여자 생겼어 벌써? 아, 임자 있어? 아 진짜? 그래?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성태는. 아 그리고 또잉이 안 보이는데 오늘 내가 또잉이 좀 까가지고 진짜 탈퇴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괜히 미안하더라고. 아니 또잉이 진짜 실제로 보면 이뻐. 이쁜데 그냥 오늘 방송에서 드립친 거였거든. 아니지? 아씨 닌텐도 뺏기겠네. 닌텐도 빌려줬는데. 호영 남들 따라 두바이 가지 말고 문바이나 알아봐라. 어우 재미없어. 곽동팔이. 어우 노잼. 두바이 이제 다음 주에 무조건 갈게요. 가도록 할게요. 철구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구랑 소룡이랑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돼. 아. 좀 늦게 키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 그리고 세아 정지당했더라고. 뭘로 정지당한 거야? 웬만한 팝이는 정지 안 주지 않아? 나 깜짝 놀랐네. 세아 정지당했다 그래가지고. 저스트 댄스나 링피트는 언제 해? 그 경고가 누적돼서 그럴 때 사실 오늘 여쭤봤거든. 어쩌다 정지된 거냐고. 3일 정지라고 하더라고. 세아가 뇌절을 많이 한다. 그러게 왜 갑자기 그랬을까? 나 제주도 가기로 했었는데 열혈한테 역캠 하나 붙여드려요. 함. 아 뭔가 좀 드립으로 친 건데 횡갑됐나?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미성년자랑 방송을 했어? 미친 새끼네 그 새끼도. 그럼 제주도 안 갈게요. 세아 또 10만 아까면 이제 합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갈게요, 제주도. 네. 이번 주에 갈라 그랬었거든. 2월 달에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 손절은 아니고 장난친 거지.
보성이는 그거 잘했어요. 그 어제 그 뭐냐 판매왕 영보성 그거 또 했었는데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잘했어요? 아이고. 내가 유튜브를 형 바꿔봤잖아.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래도 팬값이라도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왓슨을 화이팅이야. 내가 유튜브를 유튜브에서 3년 동안 방송을 하고 왔었잖아. 근데 유튜브가 사실 처음에 진짜 적응하기 존나 힘들어. 거기는 이제 채팅이 빠꾸가 없어. 애들이 이제 고속 안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 그게 일단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어갖고 사실 고소가 진짜 안 돼요. 고소를 하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고소를 한다고 이제 진행을 하면은 그런 애들은 걸리긴 해요. 간혹 이제 구글 아이디 자체를 자기 신상을 넣어가지고 가입한 애들 내 핸드폰 번호, 내 주소 이런 것들 싹 다 기입해가지고 이제 가입한 애들은 예 협조 요청을 하면은 협조를 해주는데 넘겨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허위로 가계정이 가능하잖아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그래가지고 악질 몇 명한테 걸려버리면 진짜 좀 너무 스트레스 받긴 해. 아이디를 한 내가 80 몇 개를 이렇게 며칠에 걸쳐갖고 계속 그 채팅창에서 내가 정지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 정지 같은 경우 이제 닉네임 하나 딱 클릭해가지고 이 사용자 채팅 숨기기 이거를 딱 클릭을 해. 그럼 걔는 지 혼자서 채팅창에서 쳐도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투명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지 혼자 채팅 쳐도 채팅 친 걸로 뜨긴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거를 좀 역이용해갖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정지 줄게 이게 아니라 말없이 막 패들이 엄청 쳐. 야 코트 니 엄한구 어쩌고저쩌고 막 어머니 꽃잎 언급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아주 저급하고 천박하게 막 패드립 치는 애들. 그런 막 진짜 8줄짜리를 막 복사를 해갖고 딱 들어오자마자 채팅을 뒤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놨다가 이 지랄 존나 해. 그러면 이제 그게 채팅창 확 올라가니까 물타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채팅창 이제 보면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숨겨버리는데 그걸 또 아는 새끼.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나는 놈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정지당한 걸 딱 알아. 내 채팅이 안 보이는구나 이 새끼한테. 그럼 아이디를 또 바꿔갖고 와. 그래가지고 걔랑 하루 종일 씨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 근데 사실은 방송을 저도 이제 10년째 하다 보니까 느낀 건 그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 입이 험한 사람들은 솔직히 타격감이 없어요. 근데 욕 한마디 안 하고 사람 속 후벼 파는 채팅들이 있어요. 욕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이제 조금 약간 아주 영악한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채팅을 치잖아. 아 그럼 진짜 상처가 돼. 욕 한마디도 안 하는 비아냥거린 애들, 빈정거린 애들 진짜 무섭지. 그런 애들은 걔네들이 진짜들이지. 무서운 애들. 그런 애들이 아프리카에 많죠 사실은. 예.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블랙을 매길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지. 포카리 하나 갖다 줄래? 예를 들어봐 어떤 식인지. 이제 이런 거지. 나한테 온 쪽지 이런 그대로 읊어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100% 팩트네 팩폭이네 이럴 거야. 요즘 팩폭이라는 게 이상한 의미로 해석이 돼. 막말하고 굉장히 예의 없는 그걸 보고 팩폭이네 이러면서 여러분들까지 같이 비아냥거리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보여드릴까요? 있어봐. 그래 그럼 미스터 절하대지라는 애 볼게. 2월달부터 방송 열심히 할 이건 이제 약과. 형님 2월 달부터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어제 흉가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월 첫날부터 방송 쉰다니요. 내일 낮에 아프리카 다녀와야 한다고요? 크크크. 방송 열심히 한다는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방송 일찍 켜서 깔짝이라도 하셨어야죠. 크크. 과연 진짜 방송할 시간이 부족해서 휴방하셨을까요? 핑계입니다. 핑계. 적어도 사람이 시청자, 팬들 앞에서 2월달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뱉었으면 책임은 지는 사람이 됩시다치 읍. 2월 첫날부터 휴, 방하지 마시고요. 왜 비호감인지는 아시겠죠?
이 정도는 나도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겁니다.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후반전. 코트님 방송하기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나시면요. 그냥 방송하지 마세요. 1월 절반을 쉬고 2월부터 열심히 한다는 형말 믿은 시청자, 팬들 기만하지 마시고요. 형님이 본인 방송 던지는 건 코트 형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다들 2월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첫날부터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적어도 응원해준 팬들 생각해서라도 당신은 오늘 방송했어야 했어. 최군님이 왜 잘되고 본인은 욕먹는지 아시겠죠? 최군님이 가지신 도전, 끈기, 노력 그 셋 중에 본인은 하나라도 있으신지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나태. 그래서 바로 저는 예. 아니 근데 왜 자꾸 최군이랑 비교하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애들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야. BJ들이 뭐에 관통을 당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어떤 대상을 데리고 와. 잘 되는 사람, 민심 좋은 사람. 그래서 야 너 얘 좀 봐라. 아니 근데 이게 내 입장이 돼보면은 그 진짜 서운하고 좀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도 갑자기 엄마가 야 옆집 철수 봤니? 걔 이번에 대학 좋은 데 들어갔다. 인서울 들어갔더라. 넌 뭐 했냐? 같은 학교 다니면서 같은 저기 하면서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이제 새로운 스위치 최군이다 키키키키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비교당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바로 네 블랙했어요. 네 블랙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블랙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지 마세요. 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난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오지 마세요. 졸업장을 드리는 거니까 졸업장을 받으시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블랙을 왜 하냐? 아, 저게 블랙이냐고? 야, 너 좀 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뭔가 나 어떤 대상을 데려와가지고 저를 내리깎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호영 형 하던 그러니까 봐봐. 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진짜 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할게. 좋아하고 형이 더 인정받아. 내가 앞으로 뭐 극락을 갈 수 있잖아. 또 어떻게 보면은 뭐뭘 해갖고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앞으로 극락을 간다고 쳐. 내가 이제 민심이 좋고 막 잘 돼. 근데 그때 나를 끄집어내갖고 어떤 또 비교 대상으로 써먹으면 그거 진짜 기분 나빠. 성직한 센터 취직. 왜냐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좀 심한 것 같아. A랑 B랑 있는데 A, B 둘 다 그냥 방송 그냥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A가 잘 되니까 항상 A를 치켜 세우면서 B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려. 그러면 이제 내가 되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어머니 블랙 안 하는데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러면은 자존감이 떨어져. 그러면서 방송을 키기가 싫어져.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내가 안 좋게 돼.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그냥 썼는지 웃으면서 블랙 주죠. 웃으면서 그냥 가볍게 무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라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힘들어. 자꾸 그러니까 비교 좀 그만하지. 열심히 해도 못하면 말 안 하는데 넌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 보라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열심히 한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뭐 새로운 거? 합방? 뭘 바라는 거야? 형이 형입으로 이 사람만큼은 항상 이겼으면 좋겠다 물어봤을 때 최군이라며. 아,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아니 난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최만철을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해. 왜냐면 알잖아. 우리끼리 뭐 동변상년이라는 게 있고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휴방 적게 솔직히 하고 우리는 늙은 노장이라는 생각을 해. 87년생 BJ 지금 누구누구 남아서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박가린, 최군, 나, 범프, 예전에 효근이 87이 대세였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필매 몇 명 있었는데 사실 87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동변상련을 느끼고 늙은 노장들이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아프리카나 지금 89가 아직까지도 좀 득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89 라인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좀 뭔가 그런 게 있지. 연민 같은 게 있어서 서로 잘 되면 오히려 막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어.
난 뒤로 이제 연락하죠. 최군이랑 이번에 카톡하고 그랬어요. 이기강도 그치 87 라인이지. 걔도 열심히 하지. 다른 의미로. 근데 아프리카에서 왜 이렇게 새로운 뉴페이스가 안 생길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봤어요? 예. 왜 뉴페이스가 안 생길까요? 여러분들. 원래 아프리카에 주목받던 뉴페이스들이 있었잖아. 이제 신흥강자라고 불리우면서 나중에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던 그 고여서 그렇다. 짝구도 예전에 굉장히 또 주목받는 그거였고 시조세는 또 방송국 그거 휴면 걸어놨던데 휴면을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나 왜 걸었나 왜 그냥 건진도 몰랐네. 카르텔. 아 뭔가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끼리 독식하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끼리 이렇게 한 다음에 너네는 안 줘 우리끼리만 처먹을 거야 개 새끼들아 꺼져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새끼가 와가지고 겸상을 하려 그래 개 같은 새끼야 자 우리끼리 으쌰으쌰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지.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주독층이라 뭐라고 하는데 단어가 안 떠오른다 오늘 또. 기득권? 기득권 세력?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뭐 아까 운영자랑 BJ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운영자님들이랑 이렇게 좀 잘 지내면서 그 운영자의 가호 아래 운영자의 어떤 그늘 아래 잘하면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얘들아. 방송하는 뭔가 그런 사람들 다른 거 다 제끼고 CK만 봐도 지들끼리 해먹는 게 보임. 아 CK CK가 아쉽게 안 된 사람 있어? 그러면? 미니은 신입들 잘 나가다가 한번 실수해서 날아가면 거기에 대처를 못해서 죽어버리니까 신입들이 나오다가도 없어지는데. 근데 나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골프리카돼서 그래. 여러분들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 익숙하지 않은 페이스면은 여러분들부터 약간 뭔가 좀 약간 거르게 되지 않아? 야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경 쓰지 마라 돼지야 어차피 너는 못 끼잖냐. 가볍게 무시. 나는 아 됐어 됐고 안 할래. 저는 롤 하고 싶지 않고요. 예. 아무튼 넘어가. 난 저런 거 신경 반박도 하기 싫어. 귀찮아. 아 발작 버튼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이런 이제 빡센 방송 세계에서 1.5 세대부터 여기까지 능력으로 버틴 코트가 대단함. 아 근데 난 진짜로 이 얘기가 아니야. 솔직히 CK는 나는 개인적인 돈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 할당제 맹키로 확고 할당제 맹그러야 됨. 안 그래도 풍선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방송에서 팬들이 뭔가 그래도 우리 태훈이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펀딩을 걸어줬어 풍선으로. 근데 그거 날려먹고 지면은 욕이나 얻어쳐먹고. 내가 손익분기 대가리 속에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두들겨 봐도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CK 참가를 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디스코드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또 유튜브 각이 잡히냐. 내 유튜브 구독자들은 롤하는 거 정말 워낙 싫어해. 워낙 고할당제야 노잼이니까 보인 거지. 근데 난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니까 뭔가 그 시류에 편승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거면 하고 싶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BJ 노래 대회라든지 뭐 BJ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아 당연히 신청하고 아니면 뭐 BJ 욕 배틀이라든지 BJ 뭐 토론 배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아니 난 무조건 나가지.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할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롤이잖아 롤. 그런 거 하면 안 나가지. 형님 머리 옆이라도 정리하시면 안 됩니까? 탈코팸이 같습니다. 약간 그냥 시청자가 보수적인 종겜 BJ가 왜 못 살아남는데. 아 시청자가 좀 보수적이다. 욕배틀상 비응지. 그럼 여러분들 한명 얘기해봐요. 욕배틀 열자.
진짜 아쉽다. 아쉬운데 이 사람 너무 안 뜨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좀만 노력하면은 뭔가 빛을 못 받아서 그래. 빛 받으면 이제 이 사람 대박 날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어요? 코트. 아니 저는 여러분, 아니 저는 여러분, 아니 저는 그래도 정점을 찍어 봤잖아요. 그래도 예. 러시오바. 아니 나는. 예, 아이고 나를 나한테 그런 기대감을 갖지 말라니까. 아니 나는 편하게 곡이요. 방송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 오히려 시청자 수 더 많고 막 그래 버리면 제가 막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괜히 막 그래요. 갓성은 방송을 요즘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막 그런 거 많이 느끼시나 봐. 아프리카 확실히 고였네. 확실히 카르텔이야.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이 정도밖에 안 본다고? 근데 나는 되려 또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갓성은이 그걸 한 달 동안 유지하잖아? 그럼 갓성은은 메이저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한 달 동안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잠깐 했다가 좀 찍 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갓성은 뱁이 아닌 일빈가 아직도? 박퍼니는 그 조두순 출소 때 가가지고 엄청 저기 하지 않았나요? 그 조두순 출소로 반사익을 본 가장 큰 수혜자 아닙니까? 본 공교롭게도. 예. 아싸리 내가 박퍼니였다. 박성은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어그로 아니면은 내가 살 길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이라면은. 제가 진짜 뭐 이걸 희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조두순 옆집에 이사를 갔을 거예요. 어떻게 웃돈을 줘서라도 누군가를 이사를 보내더라도 그 빌라에 들어가 살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기가 터지면은 바로 조두순 리액션을 할 거. 조두순이 뭐 윗집에 산다. 바로 얘기할 조두순 거세해 이렇게 리액션을 할 것 같아요. 옆집에 산다. 조두순 거세해 이거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벨티는 좀 아니고, 예. 벨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의 제재를 할 걸요. 예. 근데 이번에 뭐 기사 떴던데요. 조두순 뭐 그 120만 원인가 노인 그 수급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한 달에 그 받는다고 하더라고.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형 약발방에서 머물지 말고 고정 컨텐츠로 BJ들이랑 사망토론 같은 거 하면서 웃긴 주제 길어. 여러 개 해서 길어요. 아유 길어요. 뭔 소리래요 그게. 뭐 탐방 뭐 약발 뭐? 아유 길어요. 천천히 갈게 얘들아. 너무 나한테 막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기대감을 갖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 방송 키고. 말하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소통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성지합 창단 장문 좀 치지 마. 예, 성지합 창단 하고 또 코웃도 하고 아랫집 나왔었는데 전대도 하고 BJ랑은 예. 계약 안 한다고 해서 못함 키키. 아 BJ랑 계약 안 한다고? 근데 그 기초 수급도 못 받으면 돈 없어서 또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모름 주는 게 맞아. 이형 최군형 카피 중이야 키키. 뭐 최군 무슨 카피? 왜? 최군 카피가 뭐야? 뭐 어떤 거? 내가 뭐 카피했는데? 어떤 거? 아 순한 맛? 아 크로마키? 크로마키 이게 뒷배경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나 옛날에 했었어. 근데 이제 망상놀이 할 생각 없어. 난 너의 글도기 그득한 머리에서 나오는 드러운 망상들이 참 야무지더라. 아 닥쳐 베이나 말이 참 많다. 크로마키 넓은 걸로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거 찍으려고 한 것도 있고 뒤에 배경이 나오는 게 저런 뒤에 배경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좋던데요. 크로마키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방송하는 게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살려고 했다가 예 샀어요. 80만 원짜리 크로마키. 코트 형 머리 좀 다듬을 생각 없어. 아니 알았어요. 그만해요. 예.
그럼 스트림덱 쓰는 애들은 코트 카피한 거다. 스트림덱. 그지. 코트 형 그 옷 어디서 샀음? 은근 이쁘네. 아 이거? 나 입을 거 없어서. 스트림덱. 예. 이걸 진짜 제가 문익점 마냥 아프리카에 퍼뜨린 건 사실입니다. 에드린이 DSLR을 했다. 그럼 저는 이걸 했죠. 예. 요런 걸 했습니다. 요런. 예. 요런 거 했어요. 예. 그거 말고는 한 게 없네요. 코트님 나이 정도면 노장층이 확실한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프레시한 인간은 아니죠. 예. 프레시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그냥 근데, 아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예능 쪽이 다 그래. 솔직히 뭐 또 코트 뭐 또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것 같아. 뭐가 뭐냐면 예능 쪽도 또동 또동엽 어? 또재석 형 아까 비글즈부터 기분 좋아 보이더라. 보기 좋다. 어 그렇지 않아? 예능 쪽은 진짜 안 바뀌어. 그렇지 않아? 예능 쪽이 다 되게 그런 것 같아. 그지 또나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건드는 게 아니라 저도 유느님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예 정말 왜 그러십니까? 예 우리나라에 성역이 있다면 유재석 씨, 예 뭐 아이유 씨, 백종원 씨 이렇게 3대장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들을 어떻게 저기 까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능 쪽은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해. 세대 교체가 잘 안 이루어져. 가요계나 이런 거는 되게 세대 교체 잘 이루어지는데 왜 MC 쪽은 그렇게 될까? 또경규 맞아. 그렇게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능력이 이제 좀 검증된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유튜브 흐름을 보니까 개그맨들이 이렇게 개그 콘서트가 재미없었던 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개그맨 분들이 이렇게 개그 콘서트 했었던 분들이 개콘이 망한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우리도 재미없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와가지고 개그맨들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남을 웃길 줄 아는 재주가 확실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러나 여기에 PD가 개입을 하고 불편충들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 개콘이 망한 거다.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조금만 뭐 좀 좀 수위를 세게 해가지고 웃기면 그게 또 방통위에서 이렇게 또 제재를 가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PD 탓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지? PD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아, 이게 방송에 쓰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개그맨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빅이라고 하더라고. 불편충들 때문에 망한 거지. 근데 나는 개콘 때 진짜 싫었던 게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나. 뮤지컬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약간 레미제라블 마냥 연기하면서 연극처럼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조금 변형해갖고 하는 건데 이게 웃긴가? 나는 이게 무조건 웃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재밌었던 건 이제 뭐 신봉선 씨, 뭐 장동민 씨 그리고 지금 진짜 유튜브에서 핫하신 누구지? 김대희 씨. 이런 분들이 했을 때가 존나 재밌었던 것 같아. 형 다린도 카페 정지 재밌었고. 좀 풀어주면 안 돼. 빨간색 카트. 우리 베니도 982기 고맙다. 아이고 왜 정지 왜 정지 당했니? 정지 뭐 몰라 뭐 때문에 했는지 다시 한번 쓰고 얘기해봐. 그래서 그 개콘이 나 진짜 그게 난 별로였던 것 같아. 사람은 이렇게 웃기면은 사람들이 막 빵 터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개그맨 송필근 우리 집 아래 사는 데 갸양아치. 아 근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래가지고 개콘 보는데 이게 웃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 막 치는 거. 나는 그게 약간 오그라들고 재미가 없더라고. 박수 받는 개그보다는 그냥 진짜 웃기는 개그가 재밌지 않았었나. 사람들 빵 터지는 거. 뭔지 알지? 분위기 띄우려고 관객들 앞에 우 박치는 거. 슈퍼맨 아저씨 보고 싶다. 관객 유도. 그런 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개콘이 진짜 재밌을 때가 있었지. 그런 노래하는 옛날에. 개그맨들 나오면서 서서히.
근데 이제 코빅이 좀 그나마 좀 개그 1년 프로그램 전이라 중에 기억이 안 나오. 재밌는 것 같아. 코빅이 그나마 좀 재밌어. 그리고 이제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들끼리 달달각 잡는 거? 난 이건 진짜 재미없더라.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던데. 좀 약간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개그맨, 여자 좀 이쁘장한 개그맨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각 잡으면서 서로 막 느끼한 멘트 날리면서 하는데 그거 재미가 없던데. 그런 거. 민창기? 민창기가 누구예요? 코트는 컨텐츠가 없나? 코트야 너의 휴방 바로 블랙 바로 강퇴해버렸네. 읽기도 전에 강퇴한다. 어머 미안해. 네 댓글 읽으려 그랬는데 네 피드에 굴라 그랬는데. 거긴 김수민 PD였나? 그 사람 들어오고 걔 전노잼 됐음. 거기에 정치풍자와 불편충들이 막 타친. 그래. 정치 뭐 이런 건 좀 그렇지. 민창기 몰라 누군지 몰라. 아 요즘 아프리카를 안 봐갖고 잘 몰라. 사실 아까 뭐 기룡님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 그 그냥 얼핏 봤던 것 같은데 뭔 14,000달러를 찍고 있길래 와 이 사람 대박이다 그랬었거든. 기룡님이 누구야? 트위치에서 온 그 견학생이야? 유학생이야? 장학생이야? 난 대학생이야? 모르는 척, 아니 뭘 모르는 척이야. 안 본다니까 요즘 아프리카를. 난 요즘 그냥 저것만 해. 그냥 그 저 정말 카페 보고 공지 쓸 때만 아프리카 키고 다 안 해요. 예. 석사야? 아 진짜? 안 봐 요즘. 아 진짜 아프리카 안 본다니까? 나 다른 방에서 검거된 적 있어? 없잖아. 나 디아블로만 해. 코트 형 그래도 보라 BJ인데 흐름은 알아야지. 펜코 아프리카겔이라도 보자. 아 진짜? 민창기 형이랑 롤 했었잖아. 빡창기. 아 그 싸가지 없는 놈? 아 진짜? 난 정말 틀딱 그 자체야. 왠지 알아? 나 디아블로 하잖아. 나 디아블로 켜놨잖아 얘들아. 멈췄네. 아 씨발. 아 됐다. 나 디아블로 켜놨는데 얘들아. 방송 끝나고 하려고. 난 진짜야. 난 요즘 아프리카를 안 봐. 디아에. 진짜 하네 이거를. 진짜 지금 가짜로 하냐? 나 템자랑도 얘들아. 디코에다가 야 나 오늘 뭐 먹었다 얘들아.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거 보고 괜히 뿌듯해갖고. 디코 한번 봐봐. 씨발 뛰었다 뛰었어. 새벽 원시고대 졸업템이다 이거야. 민첩 이만 되면 바로 민첩 돌려서 공속 붙여야지. 에 칼대산에 선물 야무지게 붙여줄게. 이렇게 하고는 디아블로 한다니까. 애새끼라고? 아 이제 할 게임도 없고 뭔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 만한 종게임도 저는 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예. 그룹은 이제 안 해요. 예. 그룹은 안 해. 러시아 애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랄프랑 같이 가끔씩 그룹을 하긴 하거든? 일단 들어가면은 괜히 러시아 애들이랑 매칭이 많이 돼. 걔네들이랑 우리나라 약간 핑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나 봐.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랄프가 나한테 욕먹은 스트레스를 다 러시아인들한테 풀어. 러시아에서 욕이 우리나라는 시발놈이라 그러잖아. 그 이제 러시아 욕이 뭐냐면 수가블리아시아. 그래갖고 러시아가 랄프가 마이크 딱 끼더니 들어가자마자 그 말하는 키가 V키거든? V 딱 누르면서 쑥가 불리야 쑥가 이 지랄하면서 러시아 애들이랑 욕을 존나 해. 욕 배틀을 뒤지게. 러시아 애들도 막 웃다가 뭐 니네 뭐 중국인이냐 쑥가 불리야 이 지랄 존나 하더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존나 빠개면서 같이 게임하고 그러지. 라이프도 미친놈이야.